어린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주인공 금세기는 법동산에 박혀있는 간천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또다시 위험한 돌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돌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차렷! 카카! 돌산을 타고 함께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성공을 바란다. 카카, 기쁜 소식을 보내겠습니다. 돌산으로 들어가서 꽃동산에 박힌 간천망의 비밀을 알아낼 테다. 어? 저게 웬 비행기야? 돌산 대장이 죽으니까 무슨 일을 내는 게 아니야? 어? 저놈이? 물망자형님이 저놈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악을 쓰더니... 몰라봐. 뒤진 물망체가 물고기를 먹는데? 짜식,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생쥐라는 게 도덕이 세야지. 아이고, 물망체 형님. 짜식, 엎드려. 거동산 종찰병을 없애려고 꽤나 고생하더니 끝내 돌아갔구만. 에이가, 돌아가려면 빨리 돌아갈 테지. 하필이면 물고기가 생겼을 때 딱 죽어가지고 나까지 못먹게 하세요. 아이고, 형님. 형님. 응? 이놈들이 이 물망체가 살아있는 줄 모르고. 형님. 물망체. 이게 그래라. 그러니 내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예. 그래서 제가 물고기까지 잡았어, 이렇게. 네가 잡았다고? 내가 잡았다. 아, 됐다, 됐다. 꽃동산 놈들과는 물고 뚜껑스라도 이겨야겠게 물에 빠져서도 직장그 살아났다. 아, 그런데 아까 보니 그놈이 숱한 특수부대 놈들을 끌고 돌산 쪽으로 날아가던데. 뭐시? 꽃동산 정찰병 그놈이? 비밀 열쇠를 준 그놈이 돌산으로만 가면 우리 정탐망의 비밀이 들짝날 수 있다. 야! 문대기! 예! 이 사실을 빨리 특무대장한테 알려야 한다.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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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물망체 보고입니다. 뭐? 그놈이 대장의 특별보좌관이 됐다? 비밀 금고 열쇠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그놈이 특수부대를 끌고 우리 돌산으로 망비를 연다는데 꽃두경을 그냥 하겠습니까? 에이씨. 그놈이 꽃동산 정찰병이라는 걸 까밝혀도 대장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비밀 문건을 순순히 내놓을 순 없고 누구도 모르게 깜짝같이 없애버려야 한다. 자, 권투장으로 가자. 대장부대에서 날아온 특수부대가 돌산 상공에서 빙빙 돌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꽃동산 정찰병, 그놈을 누구도 모르게 없애치어야 할 텐데. 그놈과 정면으로 맞서본다? 아니, 싸움도 권투경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이따금 휴식도에서 족수를 끌어당겨 마음을 놓게 한 다음에... 꽃동산 정찰병이나 내 네놈과 마지막까지 해볼 테다. 우두머리 없는 이 돌산을 쉽게 타고 앉는다고 해도 등무대장 놈은 내가 꽃동산 정찰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끝까지 바라갈 것이다. 하지만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정탐망의 비밀문건을 떼내서 꽃동산에 박힌 독가시들을 모조리 뽑아낼 테다. 이놈,
내 눈은 하나지만 네 놈보다 두 수 세 수를 더 내다본다는 걸 모를 테지. 동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돌산태를 안겨 그 놈을 깜쪽같이 없앨 준비를 하겠습니다. 밧줄만 나타나면 퉁무대장님은 슬쩍 빠져야 합니다.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 우린 별장 동굴에다 폭탄 장치를 깜쪽같이 해놓겠습니다. 특별 보좌가 꽃동산에 박힌 독가시망을 더 깊숙이 묻어두어야 한다. 물망초아, 즉시 꽃동산으로 넘어가 독가시망을 깊숙이 숨겨두고 다음 지시를 기다릴 것. 좋다. 야, 너희들은 돌산으로 넘어가 투무대장을 만나라. 난 이 길로 꽃동산으로 가겠다.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꽃동산 정찰병 그놈을 무너뜨려야 한다. 자, 받아라. 우린 꼭 다시 만나게 된다. 물망쳐 형님. 우린 잊지 마오. 예. 까까! 물망쳐가 꽃동산으로 떠났다는 후준이 왔습니다. 좋아. 이젠 준비가 다 된 셈인데. 카카, 돌산 포부대가 반항합니다. 포부대? 그렇지. 포부대를 들이쳐서 놈들을 벌벌 떨게 하자. 포부대를 징계라! 포부대를 아예 재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좋다. 카카, 나머지 부대들을 몽땅 항복시키다는 보고입니다. 돌산본부에선 반응이 없는가? 예, 웬일인지 참장합니다. 즉시 비행대에 아니라 1, 2, 3 비행대는 착륙하여 모든 화력을 돌산본부에 집중시킬 것. 나머진 돌산본부에 기술을 돌릴 것. 알겠습니다. 모대장 이놈, 우리 맞서보자. 물을 잊혀서야 아닌다. 물을 잊혀서야 아닌다. 바닷가 기슭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였다. 어? 서쪽 바닷가 처소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정선의 마을이로구나. 그놈이 비밀 문건을 걷어준다 해도 필요 없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독가시망을 깊숙이 묻어두어야 한다. 간첩놈은 분명 정선의 마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각 처소들에 알려 빨리 그놈을 잡아내도록 합시다. 방을 거치 돌산으로 떠나자 갑작스럽게 간첩놈이 나타났다. 돌산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옳습니다. 때문에 우린 간첩망의 비밀을 빨리 알아내야 합니다. 방을 거치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맡아놨습니다. 줄다람이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방을 거치를 도와주라고 무전을 날립시다. 드디어 상봉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됐구나. 금세가, 우리 승리의 그날을 위해 더 힘껏 싸우자. 이상과 같이 돌산부대에서 날아온 특수부대의 습격에 포부대 진지는 녹아나고 나머진 몽땅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멋있! 야, 뭐라고 있어?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준비됐! 야, 명령 없이 쏘지 말라! 듣거라! 나는 대장 각하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돌산본부에 알린다. 행복하지 않으면 민원들을 몽땅 재가루로 만들겠다. 우리의 모든 화력들은 너희들을 겨누고 있다. 반항해야 필요 없다. 죽은
우리한테 왔던 특사가 아니... 우리 대장을 잡아간 공로로 대장 나온가는 큰 장교가 됐대. 특별보좌관이라고 했어. 이젠 다르구나. 저 카카 어떻게 할까요? 야! 애들 그렇게 꼬꼬대서 그러는가? 에? 손님이 찾아왔으면 웅당 짓보해야지. 빨리 비행장에 나가서 대장 카카가 보낸 귀한 손님들을 예절 있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 살았다. 야, 이제 그놈이 오면... 예, 알만합니다. 카카, 범부 옥상에 신깃발이 올랐습니다. 쟤까지 것들 죽긴 싫었던 모양이지? 저렇게 조화들 하는 걸 보니 기뻐하긴 아직 이르다. 모든 비행대학이라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만약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무자비하게 쏴갈기라고 전하라. 알겠습니다. 야, 그놈들을 없앨 준비가 됐는지 알아봐. 예. 저놈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는가? 난 당신들이 돌산대장처럼 우리를 배반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반하다니요? 용감한 특사가 특별보좌관이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주론. 자, 어서 갑시다. 어서요. 자, 빨리! 자, 어서 들어오시오. 우리 지나간 일은 다 잊읍시다. 난 특별보좌관한테 우리 돌산을 통째로 넘겨주겠소. 이건 돌산 총지도요. 그리고 여기엔 우리 돌산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있소. 낙마의골과 비밀별장에서는 지금 그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다. 이걸 특무대장한테 갖다 주라. 네. 특무대장, 당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내놓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놓지 않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만. 분명 꽃동산 정탐망에 비밀을 내놓으란 소린데. 나 찍지 않소? 내 알기엔 당신이 이것 때문에 물망초까지 보내서 돌산대장을 죽이게 한 것 같은데. 아, 그것 말이오? 난 또. 한데 그 열쇠값은 좀 비싸지요. 뭐지? 비밀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특별보좌관이라는 걸 모르는가? 그래, 열쇠가 아무리 비싸도 네 목숨보다야 비싸지 않겠지?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목숨만... 뭐라고? 그럼 놈들이 함정을? 금세기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금세기에게 연락할까? 그렇지, 동문대장이 모자를 가지고 조건해보자. 목숨이 아깝거든 비밀별장 있는 것으로 나를 아냐라. 예, 예. 이놈, 아직 웃기는 이르다. 어디 나한테서 강탈을 받아봐라. 내 말을 들어라. 별장 주변에 경비진을 치라. 카카! 죽다라미가? 뭐냐? 저, 무대장의 모자를... 모자? 066? 그렇지. 자, 어서 가자! 야, 별장 주변에 특수부대가 쭉 걸렸다. 총소리 내지 말고 깜짝까지 지어야 한다. 아닌가? 야! 특별보좌관에게 대라. 내가 특별보좌관이다. 별장으로 가는 길에 놈들이 특별보좌관을 노리고 있다. 쌍바위를 주의할 것. 위험하다. 그럼 네버? 특별보좌관, 특별보좌관, 위험하다. 줘라. 분명 저 투무대장 놈이 함정을 만들었을 것이다.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질 수는 없다. 함정이 나타나면 저놈은 피할 것이다. 그렇다. 저놈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내 놈들이 아무리 무서운 함정을 파놓았다 해도 꽃동산에 박힌 꽃가지를 뽑아내기 전에는 절대
그대로 물러섰습니다. 산이슬 내리는 깊은 이 밤에 정다운 동상이 하여 원수의 서구를 찾아서 가는 우리는 꼬마 정찰병 사나운 빛바람 앞을 막아도 술기와 용맹 돌치며 천백배 원수를 복수하리라 기어이 복수하리라 버려고 어서 별장으로 가자. 아직 마지막 고추 치료를 할 기회는 있다. 어디 보자. 아, 금세가 분명 줄다람이가 어디선가 날 지켜볼 텐데. 줄다람아. 아까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이렇다. 별장 주변에 누구도 얼씬 못하게 하라. 일라, 서! 서라! 이놈, 그 열쇠를 꽂으면 30초 만에 시한탄이 터진다는 걸 모를 테지. 어디 마지막 고추치기를 받아봐라. 무대장, 일라. 예. 저놈을 잡으라! 아, 비밀문 건